예, 오늘은 더 성화 커피 서당점에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앞치마가 다섯 개가 들어왔네요. 모두 다섯 개 다 우리 김도연 진천 시인의 짧은 감성 올리는 다섯 개의 시가 다 다릅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는 꿈꾸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희망은 모든 불가능을 이깁니다. 김도연 시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나의 첫 걸음은 언제나 그대를 향합니다. 희망. 네,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는 칭찬입니다. 칭찬에 대한 시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 작은 인연도 귀히 여기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꽃대를 세웠습니다. 청로로 귀, 김도연 진천 시인의 시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앞치마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앞치마를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멋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진천대학교 TV. 네, 김기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